미국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에게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기 직전에 그 마지막 식사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을 특별히 준비해서 제공해 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마지막으로 치킨을 몇 마리 시켜서 먹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랑 비스켓 하나와 커피 한 잔만 마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담배 한 갑만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리 사형수라도 그들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자비를 일종의 자비를 그 국가가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여러분은 만약 오늘 저녁 식사가 여러분의 마지막 식사가 된다면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초대해서 함께 그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잠시 상상만 해봐도 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참 그냥 보통 식사와는 다르구나,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아주 특별하게 준비하셨고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그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유월절 식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그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을 다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그 이스라엘 집은 그냥 건너뛰신 유월하신 패스오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지요. 과거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며 먹는 그 유월절 식사를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당하실 예수님이 당신의 마지막 식사로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식사 자리에 초대된 특별한 손님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여러 동생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들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고 웃고 동고동락했던 자들, 어떻게 보면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가깝고 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잠시 후면 곧 세워질 신약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게스트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점에서 특별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으로, 구속사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오랜 세월 지켜왔던 유월절 식사를 이제 신약교회 새롭게 제정되는 새언약 백성들은 이제 그것을 하지 않고 유월절 식사는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이고 신약교회는 이제부터는 성만찬을 하게 되는 그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뿐만 아니라 처음에 시내산에서 동물의 짐승의 피를 뿌려가면서 모세가 맺었던 그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옛 언약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피로 직접 맺은 새 언약의 시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체 되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친히 죽으심으로 이제 그동안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왔던 수많은 어린 양들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 문을 가르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참된 출애굽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과거 옛 언약 백성이 모세의 뒤를 따라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넜던 그러한 모형으로서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은 유월절을 먹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절기를 지키지 않고 대신에 성만찬을 먹고 마십니다. 때마침 다음 주 금요일 예배 때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물론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고 그래서 다음 주 우리 금요일날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예전보다는 좀 더 바르게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좀 더 감격적으로 좀 더 간절함으로 그렇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만찬은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뭐 예수님 동상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해마다 1년에 한 주간씩을 아주 모두가 다 그냥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기념한다든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행하는 것처럼 진짜 막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 막 못 박히는 그런 일들도 하던데 그런 것을 그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본다든지 아니면 베다니 마리아처럼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 옥합을 우리가 아낌없이 깨뜨린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떡을 떼어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그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성찬식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에서는 포도주가 담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은 교수님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마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속으로 뭐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십자가라든지 여러 가지 대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은 단어가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고르라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그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휘페르, 한마디로 딱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휘파람이 아니고 휘페르.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휘페르,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무엇을 위하여 혹은 무엇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그런 헬라어 전치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신학에 모두 다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대답만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독생자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하여 또 대신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반역만을 일삼던 자들인데,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달려야 할 십자가였는데 나를 위하여, 나 대신에 예수님이 달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었는데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대신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으로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만찬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라는 내 편에서의 어떠한 서약과 결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신, 우리를 위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만지게 하고 먹어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열두 제자들에게는 이 성찬식, 첫 번째 성찬식이 이제 내일 돌아가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어떻게 보면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성찬식,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해당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식은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거행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 살펴볼 성찬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성찬식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천국 잔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또 18절에서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는 지금 이 식사가 최후의 만찬이요 마지막 유월절 식사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식사를 제자들과 또다시 하실 날이 장차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성취되는 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날, 재림의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와도 같은 교회와 함께 풍성한 천국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또 9절에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혼인 잔치에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만찬이 어떠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과 고통과 슬픔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풍성히 먹고 마시게 될 그 잔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혹 성찬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 우리 모두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식탁에 영원토록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찬식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였고요, 미래를 내다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와 같은 것들 너무나 좋고 너무나 중요한데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은 없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예,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에 대해서는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길게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말씀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즉 떡과 잔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공허한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몇몇 분은 좀 놀라시는 표정을 지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먹는다, 좀 위험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몸과 피를,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육체를 포함한 그 예수님의 인성은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의 본질이 성찬식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과 피의 본질로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를 참되게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육체적으로나 미신적으로 혹은 마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또한 그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가룟유다가 여기 마지막에 있지만은
다른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 것은 아니죠. 자동적으로 다 누구나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만이 예수님을 실제로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는 고린도전서 10장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실제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가슴이 다 냉랭하게 식어졌던 자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리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또 헌신이 섬김이 그렇게 불붙듯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미지근했던 또 희미해졌던 우리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그러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 아주 잘 요약하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성찬에 관한 두 항목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답을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68문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바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아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견고해지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이 그리고 주님의 신비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사귐이 입증되고 새로워집니다. 170문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습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성찬시에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밑에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감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참되게 실제로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자들은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써 참되게 실제로 받아.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참여하게 될 성찬식이 벌써부터 막 기다려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 식사가 우리의 마지막 식사가 된다면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나 혼자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찬식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간절함이 사모함이 성찬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감사하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동시에 현재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 이 귀한 성찬식에 특별히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성찬식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이전보다는 좀 더 바르게,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합당하게, 좀 더 감격적으로 그렇게 참여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